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애매한 것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옆에는 애정남,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의 대표 우리 최효종 씨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애정남 최효종입니다.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?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면은 우리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 요거 안 지킨다고 새 거는 안 찹니다. 경찰 출동 안 합니다. 하지만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. 자, 나이에서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빠른 생일 이거 애매합니다. 이거 정말 애매해요. 빠른 생일 이거 정말 애매합니다. 빨리 제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한해서 빠른 생일 없습니다. 딱 없는 거예요. 딱 정한 겁니다. 없는 거예요. 요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. 외국엔 없어요. 왜냐? 요걸 하기 시작하면은 한 살씩 먹고 들어가서 30년만 가면 우리 아버지랑 저랑 친구입니다. 이건 무조건 없는 겁니다. 단 그동안에 알고 지냈던 분들이 한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봐드리지만 새로 만나는 사람들 없습니다.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. 자, 본인이 빠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한 살 올려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. 꼭 있습니다. 애매하게 대답해요. 나이로 얘기 안 하고 학번으로 얘기하고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친구를 얘기를 해요. 자, 그런 분들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.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빠른 생일 자진신고 기간입니다. 요 안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그동안의 관계를 유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신고를 안 하시면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해서 전 몰라요. 딱 정한 겁니다. 좋습니다.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았는데요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울산에 사는 박만중이라고 합니다. 얼마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어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여자친구가 오빠 나 쌩얼인데 연락 좀 하고 오지 라고 하길래 저는 에이 쌩얼 아니네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삐져서 집에 가버렸습니다. 도대체 쌩얼의 기준이 뭔가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이거 애매합니다. 애매합니다. 이거 애매해요. 여성분들 뜨끔하실 거예요. 요 쌩얼의 기준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아는 분은 자기 결혼식 날 신부 화장을 해놓고 마스카라 안 칠했다고 쌩얼이라래요. 자, 잘 들으세요. 자, 여성분들 제가 쌩얼의 기준 정해드립니다. 먼저 선크림까지 쌩얼입니다. 인정해드려요. 그리고 좀 인심 썼습니다. 비비크림도 쌩얼입니다. 자, 제가 인정해드린 거예요. 자, 이것도 얘네들이 비비크림 빼자는 건 내가 겨우 인기 얻으려고 좀 한 거예요. 네. 하지만 비비크림은 양이 중요합니다. 잘 보세요. 휴대폰을 받았다가 뗐는데 액정에 묻어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. 쌩얼 아닌 거예요. 묻어있으면 쌩얼 아닙니다. 양이 중요한 겁니다. 두 번째 애매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사는 박유진이라고 합니다. 전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뭐든 물어보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며칠 전에 남자친구에게 전에 사귀었던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왜 그걸 물어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. 남자친구의 과거 복잡한 걸까요? 아니면 제가 괜한 걸 물어본 걸까요? 애정남이 정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이거 애매합니다. 과거 A를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애매해요. 그래서 제가 빨리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먼저 27세 미만의 젊은 커플들 앞으로 과거 공개 없습니다. 절대 없는 거예요. 왜냐? 요걸 해서 좋아진 커플을 본 적이 없어요.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요거는 그냥 무조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거는 정말 마인드가 프리한 백인 흑인도 다 나빠져요. 무조건 이거는 사이가 나빠져요. 아, 과거 애를 공개했는데 내 여자친구가 어머 오빠 과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? 좋아하지 않아요. 무조건 이거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무조건 사이가 나빠집니다. 자,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. 진짜 애매한 건 따로 있습니다. 27세 이사 이건 없다고 해도 이상해요. 어떻게 나이가 있는데 뭐 이상해요. 아예 없는 건 좀 말이 안 돼요. 그래서 일단은 공개를 합니다. 단 그동안 만났던 애인 중에 최악의 한 명만 공개합니다. 최악!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! 말해도 기분 전혀 안 나쁜 사람! 한 명만 공개를 합니다. 자, 요것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. 하나가 가면 하나가 와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여자친구한테 하면 하나 말했다 그러면 여자친구는 하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불이 붙으면 레이스도 가능합니다. 레이스 가능한 거예요. 아, 좋은 거, 불 붙어야 어떤 거 없는 거예요? 잘 봐요.
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나 최악의 여자 한 명 콜! 그럼 여자친구분도 콜! 최악 받고 1년 이상 사귄 남자 콜! 그럼 다셔도 콜! 1년 받고 첫 키스 콜! 여자가 콜! 안면도 여행 콜! 그 남자가 안면도 콜! 춘천 2박 3일 콜! 이게 뭐... 이렇게 불 붙어서 레이스 한다고 세고랑 안 찹니다. 경찰 출동 안 해요. 자, 우리들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. 자, 이제 또 다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. 이제 애인의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.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면 다음 애인에게 말하는 최악의 이성 바로 당신이 될 겁니다.